애플의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가 2022년 현재까지도 한국에 공식 출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페이가 적용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처럼 아이폰을 가지고 직접 결제를 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드사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신한카드의 경우에는 터치 결제 케이스라는 것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제품이 일반인들에게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고 제가 예전에 한번 후기를 올려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케이스 형태로 나와서 여기다가 아이폰을 꽂고서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바 있고요. 그리고 요것에 이제 개선되어 있는 버전이 그 이듬해 2월쯤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케이스 형태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것은 아이폰 11 프로용이고 이것은 아이폰 12 프로용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아, 근데 제가 이 두 제품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품을 쓰다가 보니까 이 아랫부분에 이게 접촉을 계속 뺐다 꼈다 하다 보니까 결국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해서 사용 불가가 된 상태였고 이 문제를 제조사 쪽에서도 알고 있어서 그 개선품을 특별히 더 비용을 받지 않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것이 이게 개선품으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케이스 형태로 나온 것에 가장 또 큰 문제가 하나가 있죠. 바로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다른 기종으로 바꿨을 때 제대로 끼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13 프로를 이제 끼워보려고 하면은 이제 테두리 부분이 이제 빡빡해가지고서는 잘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었는데 네, 13 프로는 이렇게 각이져 있죠. 그래서 크기가 잘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12 프로하고 13 프로는 똑같이 이제 각진 형태이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카메라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크기가 많이 달라져 버렸죠. 그래서 일단 이것은 들어가기는 하는데 네, 나중에 뭐 카메라 찍거나 할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쓰기가 불편해서 그쪽에서도 한 가지 인식을 하고 이렇게 네, 월렛형으로 이제 제품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림도 그려져 있지만 한번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이제 맥세이프 자석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에 바로 이렇게 딱 붙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제 사용할 때는 선을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꽂아가지고서는 이런 식으로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기 편하게 이제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몇 달간 실제로 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것을 또 다시 개선을 한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이번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게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제 터치 결제 플러스 2세대라고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거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1세대 원래 버전하고 이제 그냥 대충 파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이때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에 선을 직접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뽑아서 그런데 얘는 그런 단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완전 무선형으로 제품이 출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탁 붙여가지고서는 바로 쓰면 되는 것이고 안 쓸 때는 그냥 바로 떼서 이런 식으로 어딘가 보관을 해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간편해졌죠. 그러면 생각을 하는 것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예전에는 전원을 이 라이트닝 단자를 통해서 받았는데 얘는 그럼 어떻게 전원을 공급받느냐? 이제 무선 충전을 통해서 이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선 충전기에 일반 무선 충전기에 이제 갖다 대면은 한 1시간 정도 후에 충전이 완료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한 150번 정도까지는 다시 충전을 하지 않고도 계속 연속적으로 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단지 이제 무선으로 간 것뿐만 아니라 크기도 약간 작아졌어요. 이렇게 딱 대어 보면은 예,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예, 높이도 몇 미리 정도 줄은 상태이고 그리고 옆으로 보면은 이제 본체 자체의 두께 부분도 약간
약간 줄어들었고, 오히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좀 좁아진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실제 두께를 재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재어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얘는 대략 한 5.7mm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예전에 1세대 버전을 재어보면은, 한 5.5mm 정도 나와서 아주 미세하게 좀 더 두꺼워진 거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큰 차이가 없겠죠. 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예전보다는 이제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예전 버전들은 보시면은 교통카드를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밀어넣게 돼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이쪽에다 이렇게 넣게 돼 있는데, 새 버전에는 이쪽에 있는 부분에 뚜껑을 열고서는 이렇게 삽입을 하도록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를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변을 좀 더 정리하고 신한 터치결제 플러스 2세대의 구성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사용설명서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열어보면은 친절하게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를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면은 쓰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폰들 중에서 12 프로 이전에 나왔던 제품, 그러니까 11 또는 그 이전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맥세이프가 내장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런 기종에도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부착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를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아이폰 이제 뒷면에 이렇게 부착을 해놓고서는 쓰게 되면은 여기는 이 맥세이프 부분을 딱 맞춰서 하면은 이렇게 착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맥세이프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폰이라도 바로 쓸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열면은 이런 식으로 단자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교통카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우고 끼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거를 여기다가 바로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수도권만 이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이 지방에서는 안타깝게 현재는 이제 쓰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나중에 혹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확대가 되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되었으므로 이걸 가지고 먼저 충전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쇼핑센터 같은 데 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일반 무선 충전기를 가지고 터치결제 플러스 월렛 2세대를 한번 충전시켜 보겠습니다. 이 충전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13 프로를 매일매일 충전하는데 쓰고 있는 기종인데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갖다 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충전 시작됐단 불도 들어오고, 그리고 본체에도 이런 식으로 하얀 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몇십 분 정도 기다리면 아마 충전이 완료가 되겠죠. 그럼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충전이 끝나면 이렇게 불이 꺼진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다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뒤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장착이 바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실행을 해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터치 결제를 한번 실행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이제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이쪽에 있는 버튼을 살짝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이 들어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동이 느껴지면은 이게 지금 통신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제 결제가 된다. 그리고 결제가 다 끝나면은 여기 있는 것을 길게 눌러서 전원을 끄면은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작동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드를 결제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카드를 바로 넣어주세요. 승인 중입니다. 카드를 제거하지 말고.
기대를 주세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를 가져오셨다면 무료 주차 사전 정산을 진행하세요.